수술비 보험의 단점? 아니 보망 그렇게 수술비 보험을 추천하더니 수술비 보험이 안 좋다고? 안녕하세요, 보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보망이 수술비 보험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아니 보망 그전부터 수술비 보험이 좋다고 판매도 하고 추천을 했는데 왜 수술비 보험이 안 좋다고 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나요?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호망이 수술비 보험의 단점, 모든 보험사 그리고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특약이 장점도 있을 테며 단점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그전에도 장점과 단점을 같이 설명해 드렸는데요. 수술비 보험의 단점은 말 그대로 수술을 안 하면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거죠. 자, 우리가 살면서 수술을 몇 번이나 할까요? 물론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저 보호망도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봉합 수술 아니면 맹장 수술 여러 가지 수술 했던 것 같아요. 뭐 티눈 발바닥 수술도 많이 하고요. 저 보호망 영업 사원이다 보니까 굳은살에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. 이런 경우에도 수술비 보험에서 전부 다 지급을 받았다는 겁니다. 자, 수술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? 우리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절제, 절단, 등의 조작, 이 부분은 모두 다 보상이 되잖아요. 물론 미용이나 검진 목적, 기미주근깨, 점, 모반 이런 부분들은 보장이 안 되지만요. 하지만 일단은 수술,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이 안 되면 보험금을 부지급한다는 거죠. 자, 요즘에는 로봇 수술도 그렇고 신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. 레이저나 냉동치료나 아니면은 신의료기술, 뭐 전기소작술 이런 부분들도 과연 시술이긴 한데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될까요? 예, 맞습니다. 일단은 수술의 정의에는 절제, 절단, 등의 조작인데 이 등의 조작은 수술을 요하는 모든 함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. 우리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고 하잖아요. 일단은 애매모호하게 약관에 나와 있으면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거의 다 살면서 몇 번이나 하겠어. 또 수술비 보험이 아무래도 1, 2만 원, 2, 3만 원도 아니고 높게 구성이 되는데 보험료가 좀 높게 구성이 되겠죠. 또한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는데 굳이 수술비 보험보다는 차라리 진단금, 암이나 뇌질환, 심장질환 이런 쪽으로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진단비를 많이 나온 게 좋지 않을까요? 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는 게 보험의 순기능, 좋은 보험이지 않을까요? 또한 암, 뇌질환, 심장질환 이런 쪽이 걸릴 확률이 높겠어요. 아니면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다시피 발바닥 티눈서부터 하지 정맥류, 갑상선 결절 그리고 2년마다 검진한 대장용종, 위용종 이런 거 제거했을 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수술을 할 확률이 높겠어요.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. 또한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회당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회당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3대 진단금은 최초 1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비 보험보다는 보험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적다는 거죠.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수술비 보험, 굳이 수술을 아니더라도 시술이나 신의료기술, 로봇 수술 한다 해도 수술비 보험의 정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수술의 단점이라고 하면 수술을 안 했을 경우 그리고 보험료가 아무래도 실손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높게 구성이 된다. 하지만 그거 빼놓고는 회당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 같은 질병 그리고 수술, 시술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고 또한 20년나 90세 만기로 설정하면요. 내가 사회생활할 때 20년만 빨리 납입하시고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. 여러 가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자잘한 질병, 중대질병, 회당 지급이 되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. 자,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자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